터지며 새해 시작을 알립니다. 100만 인파가 모인 뉴욕 타임스 스퀘어 밤하늘에 형형색색의 색종이가 뿌려지고 사람들은 기쁨의 포옹을 나눕니다.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 새해를 알리는 숫자 2017이 떠오릅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100만 인파가 광장을 가득 메운 채 서로 포옹하고 함께 춤추며 감격을 나누고 조국을 생각하는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함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와 유무형의 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깊게 하고 행복을 주고 있듯이 앞으로 문화를 통해 지구촌 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외국호 여러분, 그동안 중국을 위해 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의 애국심과 저력을 믿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저와 새 정부를 믿고 꿈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어제 취임사를 통해 경제 행복,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이라는 정부의 세 가지 국정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나라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신다면 국민 행복, 희망의 머리 안 나요.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퇴장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의
가슴이 쓸쓸한 사람도 만나자 손을 잡고 기뻐하는 사람도 사연은 다르지만 그 기쁨과 슬픔은 같겠지. 인생의 뒤안길 같은 이별과 상봉의 그만 줘야 돼. 우리는 이명박한테 속았어요. 내 본능이 말하잖아, 이명박.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수 애국 진영에서 서울 시청 앞에서 매일 데모할 때 그때 대통령 선거 있을 때 됐습니다. 그 유세를 다니다가 그래도 편은 아까우니까 와가지고는 무대에 올라오지도 않고 밑에서 빨 편한데도 가만히들 갔다 위에서 그 주최자가 뭐라 한 줄 압니까? 아, 저기 자발을 갖다가 좌익들을 제대로 자극해가지고 표를 잃지 않도록 그 표를 내서 그렇다고 웃기는 소리가 그 반상이가 못 올라오는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 그걸 믿고 그래 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 그 자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니 김대중을 갖다 국장 치러줬다고 그때는 말도 하고 있던데 한달쯤 뒤니까 전부 미신이 통과를 안 했습니다. 전부 술에 술것이 광렬 치러갔다 찾아다니면서 대구에서 그냥 무대가 나름대로 시민회관 무대가 무너졌다 싶어 거기 다 시민 현빈들 내려다 보내고 흘렸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는 시군부로 간다고 동파해놨구나 뭘 지약을 묻는지 뭘 묻었는지 그냥 싹 들어가가지고 이제 방학이라고 두 달 동안 쉬었습니다. 그때 이명박을 탄핵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이명박을 그때 탄핵했더라면 우리가 죽고 나서 김대중을 갖다가 국무명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탄핵을 했더라면 이 꼴이 안 나는 겁니다. 같은 시도자가 여러분 신문가들이 걱정하십시오. 신문을 영화하자면 되고 그러니까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가지고 서바이벌 하는 거. 그거 옛날에 기업인 이영수 회장이, 제이선 이영수 회장이 제일 처음에 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아이디를 싹 빌려가지고 그래. 광고파이 계속하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냉철해야 됩니다.
중국 남방항공